네,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생리학 교실에서 통증 연구를 하고 있는 오석배입니다. 예,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통증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프다고 하는 건 쉽게, 아, 이건 뭐 간단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감각으로서의 통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해서 통각은 없앨 수 있는데, 통증은 감각 외의 부분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정의를 또 내리거든요. 감각 플러스 감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통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도 통각에 관련된 그런 감각 기관들을 이제 발견한 거라고도 우리가 저 입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통증이라고 하는 건 그거 플러스 이제 감정적인 경험. 이거는 이제 뇌, 뭐 신경계, 뭐 심리학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뭐 약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돼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녹록지 않다. 근데 뭐 제가 거기에 뭐 하나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뭐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신경 손상이 있고 그러거나 해서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많이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얼마, 이렇게 많다고 해도 되나? 어떻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인을 지금 잘 모르죠. 그래서 뭐 자율신경계 활동, 특히 교감신경계의 그런 기능이 너무 항진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뭐 이런 해석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자들인 경우에 상당히 고통을 너무 호소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원인을 잘 모르고 실제로 환자가 통증을 정말 겪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잘 불분명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통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전을 알아내야 하던데, 저도 뭐 일부 연구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그 현상을 연구를 하려면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그 기전을 밝히고 그 기전을 타겟하는 뭔가 치료법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전을 아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그래서 환자들이 고통받는 거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치료법이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못하다. 현재 수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데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저는 뭐 환자를 지금 보진 않는데 환자들이 뭐 말은 똑같은 말을 써요. 아프다고 그렇죠. 근데 그 아프다는 그 뒤에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신경 생물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다 심리학적으로나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 사회적인 이슈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이렇게 돌봐줘야 환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덜 느끼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면들까지 다할 수는 없고, 결국은 아까 통각이라든가 어떤 신경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근데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신경 손상이 생겨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감염증이 있다가 또 생길 수 있고, 수술하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이 걸려서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당뇨 또 이렇게 신경 병증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통증이 생기고, 또뭐 코로나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에이즈 그 면역결핍 바이러스도 감염증도 결국 나중에 이 신경증이 와요. 그럼 또 통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만성통증이라고 하나의 단어를 쓰지만은 너무나 많은 그 이유들도 있고 거기에 또 각각 다른 기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환자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 그 환자별로 맞는 원인을 찾고
그거를 타겟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통제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게 이제 마스피린, 뭐 타이레놀, 요번에 코로나 때 많이 드셨잖아요. 뭐 그런 보통 우리가 항소염제라 그래요. 그거는 타이레놀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제 염증을 줄여가지고 이제 결국은 통증을 이제 줄이는 그런 약간 좀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게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마약성. 그건 약간 좀 많이 아플 때 뭐 수술을 했거나 뭐 좀 심각할 때 아니면 암이 걸려서 뭐 이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마약성을 쓰곤 하는데 그거는 통증만 이제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중독이 된다든가 뭔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뭐 그 뭐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아니면은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까지 써야 되느냐도 문제고 오래 쓰더라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통증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고통을 느끼셨나? 부처님도 그렇고 이제 그 고라는 게 결국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하고 가장 어떻게 밀접한 그런 경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태어나고 생로병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그 과정이 다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이제 부처님은 생각하신 거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시려고 이렇게 출가하셔가지고 어떻든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이란 게 이제 의미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인간 인류한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 그런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길을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신경 과학자로서 통증이 정말 정체가 뭔지를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거고 그게 발견이 되면 결국은 발견이 돼야만이 그거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연구를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도 뭐 흥미로운 질문은 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여쭤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우리 신경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통증이라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각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통각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신경을 따라서 전달이 돼서 통증을 인지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거는 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뇌에서. 뇌에서 느끼는 통증하고 통증이 만들어지는 곳하고의 그게 완전히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코리를 그러니까 관련성은 있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가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무슨 다른 이런 그게 대부분 다 대부분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일종의 그런 몸의 이완 반응을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뇌의 그 활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통증에 적응하도록 그러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처님 정도의 그런 수행을 하셨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증도 본인은 그거를 이렇게 통증이 아닌 걸로 이제 느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통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부처님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통각을 느끼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감각 연구에서는 중요한 이렇게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명과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신경 말단에서 아까 최상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인데 그 말단에 신경이 있고 거기에 또 어떤 다른 기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자, 물질을 발견한 거거든요. 특히 통증의 관점에서는 통증은 정말 왜 느끼는가, 그 정말 시발점이 되는 통각이라고 하는 신호가 만들어지는 그 이제 그 분자 물질을 발견했다는 건 어지간 엄청난 이렇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트리프 이온이라고 하는 그거를 발견하신 데이비드 줄리어스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고 또 중요한 질문은 기계적인 자극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물론 뇌에서 느끼지만은 그 자극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지하게 되느냐 하는 그것도 그 물질을 또 찾아낸 게 아담 파타포티안이죠. 그리고 그게 또 통증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이제 감각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활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한테 그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신약 개발 하시는 분들한테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좋은 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이라고 한 거는 한 분야에 하나씩 주로 주거든요. 뭐 대단한 뭐 다시 다른 업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금 촉각하고 온도 감각 수용체를 발견하신 분들한테 노벨상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통증의 입장에서 만약에 보면은 통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통증이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 통각하고 통증이 다른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그건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누군가가 거기서 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면들도 지금은 말단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척수 수준이나 뇌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것들이 통증을 어떻게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지 통증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뭔가 좀 대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든가 좀 더 실용적으로 뭔가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면은 그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통증 분야에서 어쩌면은 그런 식의 업적을 쌓은 사람이 누군가 나오면은 우리 후학 중에서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바람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한마디를 뭘 해야 되지? 저는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좀 과학적인 궁금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연구를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요번에 노벨상 받은 분도 사실은 되게 쉬운 주제잖아요. 왜 뜨거운 걸 느낄까? 왜 우리가 만지면 우리가 촉각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질문을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이제 분자 물질을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뭐 대단한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하는 과학을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쉬운 질문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부터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뭔가 새로운 질문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일단 무슨 질문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뭐 건강이나 이런 이제 그런 데 관련된 어떻든 뭐 자기가 건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리하지 말고 너무 그냥 그죠? 하지 말고 자기가 나름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연구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